집에서 아빠들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유니짜장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양파 3개를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양파만 손질하면 절반은 완성입니다. 기름을 넉넉히 5큰술 정도 둘러주겠습니다. 돼지민치 600g을 넣고 완전히 익혀줍니다. 코치가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강 1큰술 넣어줍니다. 돼지고기를 생강과 함께 먹으면 생강 속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한 양파의 절반만 넣어줍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간장 3큰술 넣어주고 설탕 3큰술로 단맛을 올려줍니다. 나머지 양파는 식감을 살리기 위해 나중에 넣어줬습니다. 짜장가루 80g 넣어줍니다. 종이컵에 4분의 3 정도 양입니다. 국물 없는 유니짜장이기 때문에 물은 100ml만 넣어 농도를 맞춰줍니다. 불을 끄고 참기름 2큰술 뿌려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맛있는 짜장 만들어 드시고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